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랩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무려 인공지능에 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저랑 함께 보실까요? 자리가 만석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많은 관심 속에서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서울 도시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가방,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수제화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팀이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해서 각 팀별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에 Q&A도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의 도시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어요. 어떠한 인공지능 아이디어인지 향후 사업화와 비전까지 체계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한 게 보였고 어려울 수 있는 질의응답에 모든 팀이 성심성의껏 답변했습니다. 결혼반지 맞출 때 고민이시라고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하이다이아에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는 웨딩밴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패션 이커머스 모델컷 생성 솔루션 포츠 AI를 운영하고 있는 포디미의 장유진입니다. 패션 이커머스 컨텐츠를 촬영할 때 모든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 시 필요한 모든 요소를 생성형 AI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최대 90%의 비용 절감과 빠른 시간, 다양한 결과물을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포츠 AI를 사용하시면 레퍼런스 선택만으로 A컷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원하는 무드, 원하는 배경, 그리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생성하기를 하면 A컷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학습된 상품 이외에 생성된 모델, 옷, 배경 등은 초상권과 저작권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습시킨 데이터이고 인해 리얼하고 트렌디한 코디와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얼굴을 생성합니다. 약 1,053억 원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SBA와 서울 패션 협회 등과의 협력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7분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 관련된 회사 굉장히 많아요. 언제쯤 실질적인 매출이 날 걸로 보세요? 중간 단계 AI 지금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는 중간 단계 AI만으로도 시장 검증을 통해서 현재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팀의 발표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과 더불어 심사 결과가 집계되었는데요. 곧이어 심사평가와 함께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도시 제조업의 여러 문제를 AI,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수익 사업화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말은 서울경제진흥원 김용상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통 제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은 절대적이고 경쟁력이 기본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응모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업하는 데까지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 김명수 논설실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가 혁신적 아이디어 모집해서 서울시의 도시제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수상 100만원 3팀은 원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아크바인 마지막으로 브리즈팀입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300만원 두 팀입니다. 스코모트 팀과 MKS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대상 발표인데요. 경의 대상은 포디미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SBA와 함께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업체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이다이아입니다. 하이다이아? 이름이 굉장히 이쁘네요. 저희는 AI를 통해서 예물 반지를 취향에 맞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의 그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느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이다이아!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우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업체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포부를 가진 제조사와 브랜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게 도와드리고 있는 스코모트입니다. 참가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재무회계 총괄이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사업체를 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코모트 MVP 솔루션이 이제 출시가 됐고 알려야지 조금 더 큰 세상으로 스코모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겠다. 동맹할 수 있는 기관, 파트너, 기업들을 많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스코모트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업체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저희 MKS는 남대문 패션 주얼리 산업을 대표해서 온라인 B2B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도시 제조업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하고 아주 성격이 비슷하다, 맞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고요. 제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중간중간에 뭐 멘토링도 해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참여하길 잘했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KS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업체죠? 네,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패션 이커머스에서 활용되는 모델 컷을 생성하는 솔루션 포츠 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 참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현재 AI가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AI를 기업과 접목시켜서 특히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도 이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코디미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거 드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저요? 저는 서울시 산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제진흥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사 김용상입니다.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행사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공지능 아이디어의 대상은 서울 도시 제조업 봉제라든가 인쇄, 주얼리, 금속, 소공인, 소위 말하는 10인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셔서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는 한 50개 팀이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 대견하고 저분들의 아이디어가 미래잖아요. 저분들의 아이디어를 빨리 제조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사업화 쪽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거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이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자,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파이팅! SBA 파이팅!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말 잘 감상을 했는데요. 서울 도시 제조업에 관련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잘 봤습니다. 각각의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게 응원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